앞으로 한 달간 교실 청소는 우윤진이 한다. 매일 칠판에 저 학습 신조 한 글자도 들이지 말고 써놓고 반장한테 검사받고 집에 가. 청소 다 했어? 어. 학습 신조는? 안 썼지. 넌 몸배짱이냐 오자마자? 여기서도 네가 반장 뭐 그런 거냐? 그치. 근데 왜? 나도 가입하려고. 학습 신조 안 쓰고 버티다가 벌만 받다가 졸업할 것 같은데. 쓰지 뭐 그럼. 국가 학습 신조.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당번 정해가지고 내부 청소하고 그다음에 LP판들 닦아주고 하는데 괜찮지? 그럼? 너가 여긴 웬일이냐? 그냥 너 보러 가입도 좀 하고. 네가? 왜 뭐 난 음악 들으면 안 되냐? 빨리 한 잔 줘봐. 바빠. 나 볼펜 좀 빌리자. 땡큐. 고마워. 자, 그럼 우리 이제 다 같은 동아리네. 잘 지내보자. 안녕. 윤진아. 학원 끝나고 잠깐 시간 되냐? 윤진아. 나 방금 학원 끝나서 나왔는데. 아, 그래? 나 얼굴 보고 할 얘기가 있어서. 나 지금 놀이터 근처거든? 이쪽으로 올래? 그래, 알았어. 은진! 뭐 또 뛰어왔어? 그냥. 땡큐. 그래서 할 얘기가 뭐야? 아까 준서가 나랑 사귀자고 그러네. 아, 난 그냥 친구로 잘 지내자고 했는데 자긴 싫대. 나 준서랑 사귀어도 우리 사이는 문제 없는 거지? 괜히 막 친구들끼리 사귀고 그러면 다른 친구들하고는 좀 멀어지려나 해가지고. 너는? 너는 어떤데? 준서랑 사귀고 싶어? 뭐 그럴까 싶기도 하고.
나 잘 모르겠다, 진짜. 그걸 뭐 나한테 물어봐. 너가 사귀고 싶으면 사귀는 거지. 그런가? 그럼 우리 오디오파일 친구들 사이에 문제 없는 걸로? 나 먼저 갈게. 오디오 파일 친구들. 야, 윤진이가 나 어제 보자고 했지. 난 그냥 친구 사이로 만족하기로 했다. 넌 괜찮냐? 내가 안 괜찮으니까 뭐 하겠어. 야, 배고프지 않냐? 야,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갔다 같이 가자. 그럴까? 정재경! 같이 가야지. 야, 같이 가!